거기 너 내 매력에 빠질 준비가 된 거야? 구독은 누른 거고? 구독 구독!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무슨 야채 파티 하실 건가? 뭐 야채밖에 없어. 나 고기 먹고 싶다고. 랍스타 이거 강목이가 좋아하는 건데? 여기 강목이가 좋아하는 우리 랍스타 요리 해볼까요? 야 고기도 있어? 안소고기. 우와 야, 여기 우럭 있다. 우럭 좋았어. 오늘은 요리 방송을 하자. 이게 몇 층이지? 나 혼자 하면 돼? 저 혼자 요리하면 됩니까? 빨리 오시죠들. 좋네 여기. 오, 어, 아, 바나나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꺼내기 힘드니까 이렇게 둬야지. 이렇게. 어, 씨, 장난쳐? 누워 있으라고.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누워 있으라고. 아니 아니 아 미치겠네. 아니 안돼 이거. 이거 햄버거를 여기 먹다 흘렸어. 아 뻔해난 하나밖에 없고. 그냥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거 이렇게 넣고. 됐어 됐어. 어 아씨 아 들어가라고. 여기 네 집이라고. 이렇게 재료 준비를 해줍니다. 좋아요. 이건 뭐지? 소세지인가? 이거는 바닥에. 어? 어? 의자 위에 두겠습니다. 소세지 하나 날아갔는데 어디로 날아갔지? 제가 아 조작을 못해서. 바닥에 흘린 거 음식에 쓰면 안 됐는데. 아씨 아 이거 신고 당하는 거 아니야? 응? 누가 나한테 뭐 쏜 거 같았는데? 딴따다다다다단 바나나 들어가라 머리 아 포장돼 있어요. 다행이네. 아유, 누가 여기서 기름을 쓰고 이렇게 가스를 쓰고 이렇게 아무데나. 어? 이거 손님이 밟고 엎어지면 어떡할 거야? 여기다 버리자. 휴게실. 우리 레스토랑을 이쁘게 꾸며줘야 되겠어. 커플 오면 안 됩니다. 싫거든요. 커플은 안 받아요. 솔로면 괜찮은 와도 됨. 혼자는 와도 됨. 빨리 들어와요. 왜 안 와? 아, 씨, 이것도 버려. 이것도 챙겨가야지. 얼마 이쁩니까? 어, 이거 의자 왜 안, 아, 됐다. 나 여러분은 혼자 오실 거니까 의자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군요. 다 치우겠습니다. 어, 꽃이 필요한데? 안 돼! 어머, 어서오세요. 왜 이렇게 캐릭터가 귀여워? 뭐야? 캐릭터 왜 이렇게 지금 낮췄어? 낮췄냐고. 지금 저 치셨습니까? 날 쳐? 감히? 내가 여기 사장인데? 어, 내 화분 없어졌어. 자, 빨리 오시죠. 우리 오늘 요리 대결해야 되는데 한 분밖에 안 오시는 건가요? 냉장고 못 여나? 못 여네? 아이, 좀 꼬졌다, 기계들이. 재료를 더 파밍해 와야겠어. 어? 맥주 좋아요. 맥주, 음식 만들 때 많이 쓰죠.
물론 제가 마실 겁니다. 음식을 하면서. 아, 이걸 왜 엎어? 아니, 아니, 아니. 제가 게리모드를 되게 못해서 이걸 잘 못 돌려요. 아, 됐다, 굿. 베개는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는 발밑에 깔지. 오, 여기 식료품 창고. 왜 무기가. 아, 아, 내가 아프네. 아, 이거 들고 가자. 이거 못 옮겨, 이거? 헐키. 저쪽도 가보죠. 우와! 밑에서 보면 팬티 보이겠다. 뭐야, 뭐가 막 날아다녀? 저 카메라 저기 왜 있는 거지? 뭐지? 날파리는 식당이 있으면 안 돼요. 뭐야, 나갔어. 내려가는 게, 아, 여기다. 아, 밖에 나가볼까? 어디로 나갔지? 일로 나갔나? 오, 야외 테라스도 있어. 오, 아, 누가 토한 건 줄 알았어. 토한 건 줄 알았어, 이거. 오. 오. 아니, 쓰레기통이 왜 가게 안에 들어와 있어? 이런 건 안 보이게 숨겨둬. 알바야, 바닥 좀 닦아라. 빨리 닦어. 일할 줄 모르네, 얘. 빨리 청소해. 피 튄 거 봐. 이거 핀가? 포도 음료인가? 뭐 하는 거지? 청소하라니까 갑자기 꾸미고 있어. 뭐 하는 거지? 뭘 하고자 하는 거지? 이 친구 이상한데? 아, 의자 왜 엎어! 씨. 설마 저걸 걸레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 저게 밀대였습니까? 헉, 말도 안 돼. 의자 다 엎어놓고 청소한 척 했어. 와, 막 나 치는 거 봐. 일단 식료품은, 여기 갖다 놔요. 영님, 영님. 우리 이제 음식 대결을 해야 돼요. 우리 각자, 얼마나 더 괜찮은 음식을 만드나 한번 만들어 볼래요? 내가 물론 뭐 다 잘 만들 것 같지만, 자, 요리 대결 하시죠, 요리 대결. 저는, 강목님이 좋아하시는 랍스타로 음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랍스타를, 챙기고, 여기서 해야지. 치워, 씨. 랍스타 하나 더. 이렇게 갖다 놓고, 냄비가 필요한데. 이 냄비 쓰면 되겠다.
저 술이 필요해요. 비린내 나거든요. 이거 비린내 안 나려면 아씨 술을 랍스타들 취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쟤네가 냄새가 안 나요. 콸콸콸콸콸콸. 아이 랍스타가 바닥에 떨어져서 좀 씻어서 써야지. 씻을 때가 여기 있네. 여기 넣고 세제를 네,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랍스타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재료가 저분 쓰레기장에서 음식 만드는 것 같은데 일단 고기 고기도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음식 잡내 같은 거 없애려면 나 왜 자꾸 걸리지? 이거 뭐야? 오렌지 같은 이런 과일도 하나 챙겨줘. 바나나는 별로. 일단 오렌지를 넣고 넣고 끓여 넣고 끓입니다. 아니죠. 세제를 원래 안 닦죠. 바닥이 더러워서. 아, 제가 진흙에서 놀다 와서. 야채도 필요하니까 야채도 같이 구워요. 찹찹. 아, 이거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거를 냄비 대용으로 써야 되겠어. 여기다가 넣고 굽겠습니다. 이렇게. 좋아 좋아. 어, 안 돼! 어디 갔지? 내 양배추 없어졌어. 아이씨. 그럼 수박을 굽죠. 그 예전에 편의점 갔을 때 우리 막 뜨거운 콜라, 차가운 콜라 팔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박도 이렇게 양배추 넣고 아무도 못 봤겠지? 양배추 넣고 오렌지 하나 다시 튀어오고 아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착착착 끓여요. 죽이 되게. 그리고 이분 음식 벌써 완성함? 이거 쓰레기통 같은데? 어, 나 꼈어. 저 사람 음식을 망치게 하려면 내 맘대로 딴 걸 넣어야 돼. 3시간 동안 기다리면 끝? 곰탕 만드세요? 이제 랍스타는 그냥 이렇게 불에다 구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우면 돼요. 강목님이 먹고 싶어하는 랍스타는 저런 거거든요. 이제 이쁘게 음식을 계속 하고 있어. 아, 뭐지 저 피흘린 애는? 아니? 다 치우고 상을 치워버렸. 안돼! 꼈어! 아, 상을 이렇게 두고 치우고 이렇게 두고 카메라를 하나 꺼내요. 카메라를 Q 누르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제가 요리를 DP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음식을 얼마나 이쁘게 정리를 해서 놓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설치를 하고 잘 설치가 됐나? 설치가 잘 됐네요. 좀 삐뚠데?
나 뭐하냐? 근데 게리 모드가 많이 미숙해서 좀 못해도 이해해주세요. 이 정도면 됐어. 완벽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요리를 해볼 텐데요. 제가 방송에서 요리를 하는 건 처음이죠? 제가 오늘은 누굴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냐? 바로 제가 좋아하는 강목님이 랍스타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몸으로 가렸군. 수박과 오렌지 또 보라색 양배추를 넣어서 삶아주세요. 그리고 랍스타는 세제로 씻으신 다음에 불에다 그냥 얹으면 돼요. 그리고 기다려요. 기다리면 다 돼. 음식이 딱 하고 나올거임. 상태가 괜찮은지 보고 올까요? 저쪽은 수육 만드신다고 하셨거든요. 잘 익고 있네. 이거 한번 뒤집어줘야지. 이렇게 너도 뒤집어줄까? 이렇게. 네, 뒤집어주면 됩니다. 양배추는 안 건드려도 되고, 이제 제가 어떻게 꾸밀 건지 테이블 디자인부터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릇이 필요한데, 그릇은 뭘 쓰지? 이거 그릇으로 쓰면 되겠다. 어디 갔지? 이 테이블이 말썽이네. 이 테이블 써야 되겠어요. 아, 이 테이블도 말썽인데? 이거 어떡해. 렉걸려! 이거 왜 이래! 이거 어떡하죠? 이거 안 옮겨지는데? 영님, 이것 좀 옮겨줘요. 여기 카메라 위치 잘... 나 카메라 어디 감? 카메라 갖다 버림? 네네, 거기 놔주세요. 역시 짱이야.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 달아주시고. 테이블이 안 보이네. 자, 이 정도면 됐네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꾸밀 건지 접시를 꺼내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시. 이게 여기 고정이 안 되네.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놔주시고, 이렇게 피자처럼 피자 같죠? 이렇게 해주고 구운 랍스타를 옮겨서 놔줍니다. 두 마리. 한 마리씩 뜯어야 되니까 두 마리. 흘려버렸네.
안 돼! 다 흘렸어! 아... 요리는 절대 흘리면 안 됩니다. 아시죠? 제가 요리 초보라서 이렇게 흘린 거지만 여러분은 절대 흘리시면 안 됩니다. 랍스타 주워서 다시 얹습니다. 나는 왜 안 올라왔죠? 이렇게 올리고 네, 이렇게 좋아. 이것도 다시 주워서 주워서 올라가라고. 좋았어요. 올라갔어요. 올렸어. 이제 오렌지 빵 바나나 소스가 필요하거든요. 소스는 이걸 소스로. 좋다. 요거 간식. 아씨. 에피타이저 오렌지.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리 강목님이 매우 좋아할 것 같은. 나 왜 카메라 또 안 돼? 아 됐다. 우리 강목님이 매우 좋아할 것 같은 랍스타 같지 않나요? 미쳤나봐. 나 진짜 대충 만들었다. 가고빠 랍스타 먹을래? 이거 먹고 갈래? 우리 집에서 랍스타 먹고 갈래? 펴. 령님이래. 영님 음식 다 됐어요? 나 몸 꼈어. 살려줘. 스테이키. 저거 어떻게 만든 거지? 뭐야 이거? 벌레다. 콩벌레. 요리하러 오셨나? 네, 저는 무튼 이렇게 음식 완성을 다 했고요. 드세요 빨리. 난 너무 잘한 것 같아. 널 쏘겠다. 펴. 다들 먹고 있는 거야? 드세요. 이 맛은? 아니! 죽었어. 죽었어. 먹고 죽었어. 라넬님도 빨리 맛봐요. 맛보고 소감을 말해보란 말이에요. 빨리 소감문 좀 말해보세요. 아니 소감문 말하라니까 왜 다 죽어? 자 그럼 이 음식을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먹어볼게요. 이건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카메라 2번. 카메라 2번. 켜보세요. 여기 카메라 설치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카메라 망했. 제가 설치를 잘 못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되나? 난 게리모드 언제쯤 잘할 수 있을까?
아, 이거 왜 자꾸 바뀌는데? 네, 도와주세요. 아니, 카메라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 이분들 먹방 안 보셨나? 음식이 보여야지, 이게 뭐야! 아, 지금부터 먹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크리에이터 안소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께서 저에게 요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걸 방송으로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오늘은 먹방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게스트입니다. 뒤에 뭐지 저거? 람머스인가? 발이랑 뭔가 떨어져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늘 먹어볼 음식은 음식 소개 좀 해주시죠, 형님. 음식 소개 좀. 자, 음식 소개 좀 해주실래요? 수육하고 술인가? 르블랑식 와인하고 아, 사이다입니까? 탄 고기 같은데 저 되게 피 질질 흐르는 거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탄 거 같은데요? 킁킁 탄내 나는데? 어? 어? 고기가 없어졌는데? 고기가 없잖아! 고기가 좋아! 이씨. 고기 가져오라고, 고기. 내가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 없어? 고기? 아니, 저 피자 싫어한단 말입니다. 고기. 아, 맛있네. 한 그릇 더 주세요. 돈은 안 낼 겁니다. 고기. 아, 여기 고기 숨어 있네. 어, 새로운 고기다. 아, 어, 이 고기는 뭐죠? 폭립인가요? 아, 저 폭립 좋아하는데. 아니, 누가 자꾸 내 고기를 없애? 어떤 놈이야, 내 고기! 냠냠냠냠. 에, 고기는 역시 사, 오, 폭립이다! 헐, 다 먹었어. 핵, 맛있음. 요리 잘하시네. 저도 여러분을 위해 요리를 하나 해드리죠. 제가 요리를 좀 잘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죠. 음식 나왔습니다, 고객님. 음식 나왔습니다, 고객님. 어? 바로 먹어버렸는데? 이거 뭐야? 침대잖아, 그거. 그거 침대 아니에요, 금방? 랍스타. 휴지라뇨. 저 휴지 필요 없습니다. 콧물 원래 안 닦이는 거예요? 아, 여러분을 위한, 시청자분들을 위한 음식도 드리겠습니다. 음식 어디 갔지? 아니, 뭐 하는 거야? 이상한 짓 하지 마! 시청자분들을 위한 요리. 망함. 테이블을 건듬. 안 되겠네요. 아, 난 몸 꼈어. 아, 정말.
에이, 비켜. 지나갈 거야. 네, 있네요. 여기서 방송이나 해야지. 여기가 방송방이었나? 아닌데, 나 컴퓨터 있던 방 어디지? 밑에인가? 밑에인가 봄. 아, 여기네요. 여기가 방송방이네. 앉아야지. 언데 컴퓨터! 컴퓨터를 날려먹었어! 여기 침대에 누울 순 없나? 아, 방법이 있네. 저 좀 죽여줘요. 저 좀 죽여봐요. 총으로 쏴서. 아니! 죽이랬지! 집에 불 붙이랬나, 이 사람이! 아니, 날 죽여달랬지, 집에 불 붙였어. 이번 역은 함정, 함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수원, 천안 방면으로 가실 도로. 아, 핵나빴다. 사람을 이런 식으로 죽이네. 살인자잖아. 헐, 뭐야? 아, 귀여워. 오, 묘 생겼어. 헐. 이 사람들 게리머도 되게 잘하는구나. 너 누웠다. 천장에 피 묻었다. 응? 나 시야가 이상해. 응? 아, 저 친구 왜 저럴까? 이상한 걸 자꾸 쓰고 다니는데 죽여야겠어. 어딨지? 죽여버릴 거야. 와, 뭐야? 핵 터진 거야. 뭐야? 으아! 집에 불 났어! 걔 한 손은 제가 되었다.